Hey guys, 오늘 블로그 시위 블로그 세 번째 날이에요. 세 번째 날이고 지금 시간은 짜잔. 아이패드가 주머니에 들어가네요. 이거 아이패드 미니가 잠바 주머니에. 12시 43분이에요 지금. 근데 불편하다. 떨어질까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빠질까봐 약간 겁난다. 지금 머리 깎으러 가거든요. 머리 깎으려고. 저기 원래 이제 일하던데 바로 옆이에요. 그 제가 용역 가던데. 지금 12시 43분이니까 머리 깎고 이제 머리 깎고 머리 안 깎아도 될까요? 안 깎아도 되려나? 근데 시위 같은 거 안 했으면, 집에만 있으면 머리 안 깎았을 낀데. 근데 시위 같은 거 하니까. 아, 제 일하는 데하고 그 미용실하고 건물 자체는 같은 건물이네. 저 미용실 저기, 그 다음에 용역회사 저기, 건물 자체는 같네. 아, 지금 근데 이상하게 배터리가 지금 충전하고 지금 3분째거든요. 3분째 썼어요. 배터리도 거의 샀는지는 카메라하고 같이 사가지고 한 2년 정도 됐지만은 안 사용해가지고 거의 새 거나 마찬가지인데 배터리가 내가 볼 때는 그 시위할 때도 40분 하고 나면 시꺼져보고 배터리가 그래 잘 달라. 그럴 때 신기하네. 배터리 왜 그래 잘 달지? 총 1회 찍으면은 모르겠어. 오늘 총 오늘 계산해보고 몇 분이 나가는지 한번 봐야 돼. 배터리 왜 그래 잘 달라? 이제 녹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딱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딱 시작하려고 하면, 잘해보려고 하면 배터리가 다 딸가. 배터리 없어졌고요. 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그 찍어야지. 녹화면 그 꼭 그거 텔레비에 그 막 재밌어지려고 하면 다음 이 시간에 그거 있잖아요. 그 끝나쁘고 다음 이 시간에 하는 거 그거와 비슷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찍으려고 하면은 배터리가 디피티드인가? 드래프트했는가? 하여튼 여기에요, 여기. 아무튼, 여기 찍겠습니다. 머리 깎으러 갈게요. 지금 앉을까요? 예, 짠. Hey guys. 아우, 머리 깎았어요. 머리 깎았고. 머리 깎은 시간은 1시 2분이에요. 1시 2분이니까. 근데 지금 1시 2분이고 지금 제가 머리 깎으러 가는데 왜 아이패드를 들고 갈게요? 아줌마 머리 막 깎을 동안 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게임했어요. 게임 이래가지고 게임 아줌마 머리 깎고 나는 게임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가져갔어요. 브라 추운데 머리를 한번 또 감아야 되는가. 머리 안 넘어. 옆에 하고 뒤에만 차서 그런지 머리 안 나오네요. 신호등 기다리는 것까지 괜히 찍었네. 또 끌게요. 지금 현재 현재 시간은 2시 2분이에요. 지금 집에 가서 이제 그 시위 갈 준비를 해야 돼. 오늘 또 오늘 머리 깎고 바로 좀 시내 좀 걸어가가지고 옷 살까 오늘 또 봤는데 일단 아침이라가지고 안 여는 거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아침이라가지고
지금 1시잖아요. 1시도 안 되는가? 아무튼 피크 타임에 제 하루에 절정의 시간 3시부터 이제 뭐 그 지금 3시부터 6시까지 6시 거의 근방에 그 시간에 이제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냥 옷 사러 가기도 그러니까 1시 이런 사람 1시 이 시간은 좀 이르잖아요 솔직히 옷 사러 가면 그래가지고 그렇고 오늘 가고 오늘 시간 있으면 사실은 그것도 보려고 했거든요 넥서스 2 있잖아요 뉴 넥서스 2 그거 보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늦어가지고 늦을 것 같아요 지금 그대로 집에 가고 있어요 가보시죠 아이패드 이거 지금 오늘 처음으로 여기 넣었거든요 잠바 속에 잘 있나 잠바 속에 있는데 이게 근데 이거 조금 아예 지금 일로 들어가면은 가는 길은 일로 가면 나은데 지금 절로 가면 화면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일로 가겠습니다 좀 일로 가겠습니다 그하고 이게 오늘 처음으로 넣어놨는데 잠바 속에 들어가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솔직히 이거 약간 이게 뛰거나 뭐 이러면 훌쩍 이거 빠질까봐 살짝 겁나는 그런 게 있네요 약간 이거 떨어지면 이 바닥에 떨어지면 그대로 부서지잖아요 이거 요 옆에이면은 여기 있으니 내가 키가 3m 근방이니까 2m 근방이니까 내가 키가 219인가 그렇잖아요 그러고 아무튼 이거 아무튼 한 1m 뭐 요정도 높이에서 이거 떨어져도 이거 아이패드 이거 다 부러지더라고요 그 테스트 영상 있잖아요 그 충격 실험 아이패드 이런 거 아무튼 이 높이 안 높은데 안 높고 이런 데서 떨어뜨릴 그 경우가 상당히 흔한 경우인데 요 높이에서 떨어져도 부서지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겁나가지고 지금 잠바에 넣어놓으면 잠바에 쏙 들어가서 좋긴 좋은데 좀 불안한 그런 게 있네요 이게 이게 아이패드 이게 그게 없대요 볼트가 없대요 아씨 좀 녹화 또 하려고 하면 딱 저를 귀찮아 와가지고 아 이게 아이패드 이거 자체가 이제 볼트 그게 없잖아요 볼트가 없고 뭐 이게 LCD 이거를 뭐 히팅건인가 그 뭐 접착제 그런 걸로 붙여놓은 거라며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충격이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종이 이거 볼트 너트 이게 없다 생각하니까 전자제품에 아 이거 좀 가벼워서 좋긴 좋은데 아 약간 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냥 이래 본드로 붙인 거래요 이게 아이패드 자체가 이제 본드로 붙인 거래요 접착제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수리 보내잖아요 아이패드를 만약에 고장 나가지고 수리 보내면은 이게 저 원 상태대로 돌아올 그런 보장이 없대요 아이패드 자체가 이게 접착제 그런 걸로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LCD 이런 게 한번 뜯으면은
그 한번 뜯으면은 그 원래 상태로 붙일 거라는 보장이 없대요 이게.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럼 이제 또 할 말 있으면 또 캐겠습니다. Hey guys. Hey guys. 지금 현재 2시 13분이에요. 2시 13분.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이거 볼트 널트가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히팅건으로 접착제로 붙여놓은 거라가지고 이거 한번 뛰면은 제대로 붙이기 제대로 붙일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 그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인터넷에서 보고 이게 일단 볼트 너트가 없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아 그렇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자제품인데 근데 전자제품 한번 뜯으면은 복구 못하는 게 또 생각해보니까 또 말이 안 될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모르죠 뭐. 전자제품 수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말은 있더라고. 지금 신호등 기다리고 있어요. 또 신호등 중간에서 Hey guys, 지금 시위 가는 길인데 어제 조카 조 앞에까지 갔다가 집에서 조까지 갔다가 이제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시위 가는 길을 다 못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제 집 앞에서 여기까지는 어제 봤으니까 촬영을 안 하고 이 안에 어제 배터리 다 떨어져서 못 보여드렸던 그 부분부터 이제 계속 촬영해가지고 제가 그 시위하는 장소까지 가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학교 아니야, 학교 안. 오늘 머리 깎았는데. 진짜 배터리가 좀 이상해요 진짜로. 배터리가 뭐 40분을 안 가니까 거의 뭐 솔직히 캠코더 누가 뭐 솔직히 캠코더 뭐 누가 사도 솔직히 거의 뭐 거의 조금 과장 좀 하면은 처음에 필요할 때 그때 한번 딱 쓰거나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배터리가 그 뭐 수명이 다 됐다 이렇게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배터리 카메라 샀는지는 2년 정도 됐으니까 조금 좀 오래되긴 됐는데 배터리도 같이 샀으니까 카메라하고. 그래도 카메라 얼마 안 찍잖아요. 핸드폰처럼 뭐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카메라 뭐 40분이 안 가니까.
40분이 안 가요, 40분이. 그냥 막 뭐지? 그걸 안 해도 그거 뭐라 아 정지하고 뭐 어떤 뭐 또 수명 아 배터리를 좀 빨리 달게 뭐 그래 안 써도 뭐 그냥 한번 스타트 버튼 녹화 버튼 한번 딱 누르고 그대로 놔둬도 40분이 안 가요. 아유 지금 어제 이거 제가 시작했던데 그 끝까지 갔던데 몇 분 걸렸더라. 아이씨. 그거 딱 거기 딱 도착하기 전 신호등에서 한 5, 6분 더 걸어야 되지만은 한 5분 잡고 그래서 9분 걸렸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지금 방금 뭐 버튼을 누를 뻔했는데 아 작티 이 지금 제가 쓰는 게 작티인데 카메라가 이거 버튼을 막 버튼을 제 의지가 아니고 그냥 실수로 누르는 경우가 누르게 될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카메라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방금 누를 뻔했는데 지금 녹화를 이제 그 문 앞에서 그 학교 문 앞에서 그 쪽문 문 앞에서 이제 학교 들어와서 지금 5분 23초? 4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5분 50초 이제 몇 분? 아, 이어서 전에 한번 뮤직비디오를 저 혼자 가수 노래 틀어놓고 저 혼자 뮤직비디오를 저 혼자 찍은 적이 있는데 저 혼자 찍었어요. 아, 참, 햇빛 때문에. 아, 햇빛이 져 있으면 이래 찍어야 되겠다. 이래 찍거나. 손 떨림 보정이 왜 안 되나? 손 크게 떨지도 않는데. 손 떨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손 떨림 보정 기능도 켜놨고, 온 했고. 근데, 씨.
나아갑니다. 지금 녹화했는지 8분 46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기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위하는 시위 장소예요. 아,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시계를 안 보여줬네. 오늘은 끄기 전에 보여주겠습니다. 아, 가는 중간에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1분이에요 Wednesday, November 3시 1분 그 11월 13일 오늘은 오늘 그러니까 오늘 조금 빨리 온 축이에요. 오늘 빨리 온 축이고 이제 카메라 세팅을 하고 세팅을 해놓고 이제 오늘 시위를 시작한다고 알겠습니다. 저기요 저서 시위에요. 저서 근데 저서 시위하는데 아무튼 이걸 저 햇빛 있고 햇빛은 여기 있고 햇빛은 저 있고 또 저는 저 나무 있는데 저서가 시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유 아무튼 햇빛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카메라 설정이 어려워요. 카메라 설정이 어려워요. 지금 현재 녹화 시간 11분 57초 58초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녹화를 오늘의 블로그는 오늘의 세 번째 블로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시 3분 이제 블로그는 끄고 이제 시위 동영상을 찍어야죠. 그럼 끄겠습니다. Oh yeah, hey guys. 지금 현재 시간은 6시 11분이에요. 6시 11분. 그러면 오늘의 시위를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됐고 저는 저에게 독약을 먹인 사람들이 자수해서 감옥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시위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내일 또 오겠습니다. 자수해도 깜빵 갑니다. 자수해도 방법에 보냅니다. 어쨌든 저는 뭐 이 사람들이 빨리 자수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시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